오늘은 3월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일단 미국에서는 최근 2월에 무역 적자가 4.8%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. 80조 원으로 우리 돈으로 8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. 이렇게 오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 또 미국 무역 적자가 더욱더 확대되면 달러화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기업 실적의 발표도 계속될 예정인데요. T모바일이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. 더불어서 영국 측에서는 3월 영란은행 실질 금리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 한 애널리스트는 BOE가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첫 중앙은행이 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이 시기는 5월에서 6월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금리가 발표되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BTS의 이 디지털 싱글인 버터가 이 클립이 공개가 됩니다. 이 전 세계를 겨냥한 두 번째 영어곡이라고 하는데요. 벌써부터 출시가 되기 전부터 그래미 어워드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오늘 하이브의 실적도 함께 발표가 되는데 이 BTS의 곡이 공개가 되면서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어떤 실적 나오는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더불어서 오늘 4월에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. 2% 안팎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